환경단체들이 제주도개발공사가 예. 자기 회사의 ESG 경영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과 자신들, 환경단체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 제주삼다수라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생산하는 기업하고 예. 해양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이라고 같이 뭔가 진행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결국 이번 캠페인에 한해서는 예. 제주도개발공사가 아예 빠지기로 모두가 합의를 봤다고 해요. 작성한 보도자료 원본을 봤는데 예? 제주 삼다수가 떡하니 찍혀 있어요. 심지어 요 보도자료에 좀 문제가 좀 다른 문제들도 좀 있었는데 예. 그 캠페인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예?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촬영한 사진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예. 그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가 아예 배제가 아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기사에는. 예. 요 부분을 좀 제가 직접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개발공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예. 그 관계자는 이제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거다라고 예.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 활동가든 지금 이 사태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예. 기업들이 ESG 경영을 홍보를 해야 하니까 예. 면피용으로 환경 관련 캠페인을 성과로 지금 겨우 채워넣기 하고 행태가 계속 되고 예.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주장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양쪽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개발공사 쪽에서도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취지가 더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좀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면피와 의무 사이입니다. 면피와 의무 사이.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업 광고 보면은 보시면은 예.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업 ESG 경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요즘에 예, 단골로 진짜 등장을 하죠. 예. 오늘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뜻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예. 그 머리 끝자를 따서 이제 조합한 말입니다. 아, 예. 근데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모든 활동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활동을 영업이라고도 하고 예. 기업 활동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예. 그 기업들이 영업 행위를 할 때 수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아까 말했듯이 환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 그런 것도 생각하고 예. 또 기업 내부적으로 좀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이 기업에게 있다라는 예.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네. 이렇게만 되면 세상이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려면은 그걸 기업이 이윤을 치고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100% 다 할 수 있을까? 그 그렇죠. 부분은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근데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외부 비용을 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예. 자선 사업가가 아닌 한은. 예.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는지 예. 그런 활동을 과연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생겨났는데 예. 그게 바로 ESG 투자 지표입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이 특정 기업에 혹은 뭐 소비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그 제품을 살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기업이 그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고 또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ESG 예.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예.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그 원래 취지가 예.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업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진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 하기 싫은 숙제 하듯이 예. ESG 빈칸을 채우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의무 과목 이수 같은 거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면피와 의무 네. 쪽으로 잡았군요. 네, 네. 이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얘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주에서요? 네, 제주 사회에서 이 ESG 활동하고 예. 관련돼서 좀 논란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환경 단체들이 제주도 개발공사가 예. 자기 회사의 ESG 경영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과 자신들, 환경 단체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의 날이었던 지난 6월 5일에 발생했습니다. 예. 그 전날인 4일하고 5일 그 이틀에 걸쳐서 그 해양환경단체들을 구성된 예. 바다살리기 네트워크와 카카오메이커스가 조천함덕해수욕장과 가파도 범섬 토끼섬 예. 일대에서 그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그 캠페인을 벌였거든요. 어, 네네. 기억납니다. 예. 네네. 카카오메이커스는 주식회사 카카오 자회사하고 네. 그 홍보 자료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네네, 그게 예. 아무래도 전국적인 큰 회사다 보니까 홍보 예. 자료가 많이 나가서 아마들 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건데요. 예. 그 캠페인 이름이 메이커스 그린인 제주라는 이름의 행사였습니다. 예. 그 카카오 메이커스가 쇼핑몰이잖아요. 예. 그래서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한 일부 기금으로 마련한 환경 기금이 있는데 이 자금을 후원 받아서 예. 그 시민들을 모집해서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행사 둘째 날이었던 5일에 그 오전부터 예. 제주 삼다수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행사 첫날에는 안 나오다가? 네, 둘째 날 오전부터요.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 카카오 메이커스의 자금을 후원받고 환경단체들이 진행한 행사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튿날부터는 삼다수 아까 저 제주개발공사가 왜 나오는 네, 겁니까? 갑자기 좀 등장을 했는데요. 예. 그 배경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지난 4월에 예. 그 카카오하고 주식회사 카카오하고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해양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ESG 경영실천이란 이름으로 예.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예. 올해 한 해 동안 해양쓰레기 관련된 캠페인이나 행사나 이런 걸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이커스 캠페인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아,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환경단체가 모인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측에서 예. 요 제주 삼다수라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생산하는 기업하고 예. 해양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이라고 같이 뭔가 진행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캠페인의 취지를 훼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아, 예, 뭔 네.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율이 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예. 결국 이번 캠페인에 한해서는 예. 제주도 개발공사 아예 빠지기로 모두가 합의를 봤다고 해요. 캠페인 내에서. 네, 어, 예.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아까 카카오나 그 예. 개발공사 다 모두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예. 그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측에서는 특히 또 제주도 개발공사에서도 예. 제주 삼다수라는 브랜드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 나쁜 뜻이 아니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환경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데 취지 자체가 플라스틱 생수병을 생산하는 기업이 여기 또 이제 후원을 하고 같이 참여하면은 네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 발생하니까. 예. 네. 그, 아, 뭐, 삼다수라는 데에서 뭐, 일반, 이분들이 부정하고 이런다기보다는 그건 이 아니잖아요. 캠페인과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에서 빠지기로 했는데. 네네. 아까 뭐 협약도 맺었다면서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 다만, 그래서 아까 일단 협약을 맺어서 그 예. 일환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주최자로서 이름만 올려놓기로 한 겁니다. 아~ 하지만 그 이외 홍보 활동은 하지 않기로. 네. 예, 예, 예. 그러면 얘기는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뭐 캠페인을 같이 하기로 협약은 했었는데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까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두 번째 날부터는 또 제주도 개발공사가 그 언론 보도가 그러니까. 나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이렇게 보도 자료를 그래서 봤는데 예. 뭐 직접 제주도 개발공사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 원본을 봤는데 예. 제주 삼다수가 떡하니 찍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네트워크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측에서 많이 좀 당황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아. 이제 이 홍보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 이렇게 버젓이 나오니까 예. 당황했겠죠. 그래서 그날 바로 개발공사 측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측에서. 빠지기로 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나왔느냐. 아, 예. 근데 심지어 요 보도 자료에 좀 문제가 좀 다른 문제들도 좀 있었는데 예. 그 캠페인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예.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촬영한 사진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었고 아, 요즘은 그 초상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리고 그 아까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그 환경 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예.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가 아예 배제가 아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기사에는. 그래서 마치 개발공사와 카카오만 진행한 행사처럼 이렇게 명시가 돼서 보도자료가 아, 나간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 구도가 네네. 어떻게 잡혔는지 그려졌네요. 네. 자, 그러면 관련돼서 네트워크 측에서는 그 캠페인 관련 내용 네.
항의를 했을 당연히, 거잖아요. 당연히 항의를 했고요. 기사들을 모두 내리거나 아니면 그 이제 제주 3다수가 홍보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 관련 내용은 좀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 개발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일단은 보도 자료가 수정이 됐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수정된 부분이 아까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이제 모두 내려가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 아까 환경단체 이름들이 좀 추가된 게 전부인데요. 근데 그 제주 3다수가 이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캠페인을 진행한다. 네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 들어갔다. 네,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간 거.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네트워크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측에서 항의를 하니까 개발공사 쪽에선 캠페인 어쨌든 캠페인을 공식적인 주체인 기업이 자기 회사 홍보 보도자료 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 부분을 좀 제가 직접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개발공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 관계자는 이제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라는 환경단체 그리고 개발공사 측의 설명이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평행선을 좀 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네, 일단 네트워크 바다 살리기 네트워크 측에서는 그 개발공사에다가 공문으로 이번에 발생했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요청한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이런 부분이 생겼던 절차나 소통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기업이 시민단체나 활동가를 바라보는 좀 왜곡된 관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게 아마 이번 주 목요일 15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개발공사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한 건데 홍보자료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로 지금 이어졌던 것 같은데 개발공사 입장이 좀 소통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네. 소통 부족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커졌다. 취재하면서 느끼신 점 혹시 그 더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이번 일을 쭉 지켜본 네트워크에 소속된 한 활동가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보도자료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기업이 ESG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단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개발공사 관련돼서 논란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마치 이런 일이 어쩌다가 그러니까 터진 일인 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수년간 이어졌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터지게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활동가든 지금 이 사태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홍보를 해야 하니까 면피용으로 환경 관련 캠페인을 성과로 지금 겨우 채워넣기 하고 있는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아까 말했듯이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이제 이용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장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양쪽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개발공사 쪽에서도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취재가 더 이루어지면은 그것도 좀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